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한번 선정해 보고요. 종목별 상승률도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는 시간이죠.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현민 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저희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뵀기 때문에 네. 굉장히 이 수익률을 체크하기가 짧았습니다, 기간이. 네.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오늘이 공략할 섹터부터 공개를 해보고 그 종목은 다음 주에 함께 수익률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오늘 공략할 섹터 한번 바로 공개를 해볼까요? 아,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게임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오랜만이네요. 사실 이제 게임주 하면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더라도 이제 우리의 좀 마음을 설레게 했던 상당히 맞아요. 좀 상승폭이 좀 높았었지만 그 지난해 말부터 사실은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죠.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주가 좀 불리해진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부분들, 여기에 또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이제 규제 강화 우려가 좀 영향을 좀 끼쳤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페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상당히 강력하게 좀 어필을 했었죠. 연초부터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또 이제 주요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좀 시사를 했기 때문에 연초 이제 1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2월에는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특히 이제 고포 업종이라 불리는 종목들에 대한 조정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.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는데요.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이제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좀 상당히 있었죠. 특히 이제 국정감사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또 게임주로 번지면서 특히 이제 게임주의 어떤 주가 상승의 원인이었던 게 바로 플레이 투 원, 뭐 이제 NFT 관련된 이런 좀 신사업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. 이런 부분까지 또 같이 또 조정을 좀 받으면서 좀 신사업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최근에 이제 게임 산업과 어떤 이 둘러싼 증시의 환경이 좀 바뀌면서 게임주들의 어떤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던스 분명히 나왔습니다. 이제 25BP로 일단은 어느 정도 뭐 빅 스텝은 아니지만 이제 25BP 이제 금리 인상 하겠다로 좀 얘기가 나왔고 오히려 이제 지금 뭐 강력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파월 의장의 입에 좀 더 주목을 하는 어떤 시장을 볼 수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좀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특히 이제 게임 산업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좀 규제 리스크를 조금은 완화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좀 게임 산업을 효자 산업으로 좀 칭하는 어떤 그런 윤석열 당선인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발언이 게임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의 심리를 좀 상당히 좋게 만든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규제의 원칙을 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이제 NC소프트 주가가 좀 상당히 좀 급락이 이어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것이라는 건데요.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투명한 정보를 공개를 하고 가상자산이라든지 NFT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입장을 좀 나타냈기 때문에 일단 환경은 상당히 잘 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또 한 가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최근에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.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죠. 퍼블릭 인베스먼트 펀드가 지금 NC소프트 주식을 좀 사들이면서 2대 주주로 올랐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퍼블릭 인베스먼트 펀드라고 해서 이제 PIF라고 하는데요. 이 회사가 지금 운영하는 운용기금이 지금 600조가 좀 넘는다고 합니다. 약 이제 미국 달러로 봤을 때 5천억 달러 좀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이제 펀드가 NC소프트 총 주식을 이제 203만 주를 더 넘게 취직을 하면서 지분율을 한 9.16%까지 좀 올린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NC소프트 주식에 대해서 약간 뭐 저평가돼 있다라는 좀 우려도 분명 이런 좀 분석도 이 종목을 좀 사게 된 배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기후 환경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화석연료 대신에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컨텐츠, 게임 쪽으로 좀 미래 먹거리를 좀 생각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NC소프트뿐만 아니라 뭐 넥슨 지분까지도 좀 사들이면서 사실은 게임주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좀 지분 취득을 하는 거 보면서 결국은 이제 게임도 미래 먹거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게임 산업에 좀 큰 손이 돌아왔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환경은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네.
오늘 시주가에 공략할 섹터 게임주였습니다. 한때 정말 뭐 P2E를 안고 메타버스를 안고 훨훨 날았던 게임주였는데 이제는 다시 또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다. 지금 지켜볼 만한 시기이다.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속에서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어요. 자,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중요할 것 같네요. 어떤 종목입니까? 예, 일단은 아까 좀 제가 언급을 드렸던 네. 좀 카카오 그 그룹에 있는 네. 이제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을 그렇죠.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뭐 여러 게임주가 있습니다만 카카오 게임즈를 일단 선택한 이유는 상당히 매수세가 좋습니다. 뭐 지난부터 시작해서 기간 외인 연기금의 수급이 상당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회사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제 게임 이제 업종이 이제 오딘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오딘의 개발사 이제 자회사로 좀 연결 편입이 됐죠. 이에 따라서 지금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1분기부터는 안정적으로 15에서 20% 정도 영업 이익을 좀 계속 향유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러한 측면을 더해서 올해 1분기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2,600억 정도 좀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% 이상 증가한 좀 매출액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출시가 좀 이제 나왔습니다. 3월 29일 날 지금 확정이 됐고요. 출시일까지 좀 인게임 영상을 좀 차례대로 출시를 하면서 공개를 하면서 좀 출시 효과에 대한 극대화 지금 마케팅 전략을 쓰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러한 부분이 2분기부터 좀 해외 매출에 좀 어느 정도 기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하반기에 MMORPG 관련된 게임들이 좀 줄을 이어서 좀 출시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XL 게임즈를 좀 필두로 해서 에버소울, 그다음 가이드 가디스 오더, 그다음에 프로젝트 RS 같은 이제 주요 기대작들이 지금 포진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NFT 뭐 이런 좀 코인 쪽이랑 많이 연결이 돼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보라 코인 되게 유명하죠. 그래서 그렇죠. 보라 2.0에 대한 생태계를 좀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여기에 이제 맞는 게임이 나옵니다. 2분기에 프렌지샷이라고 하는데요. P2E를 좀 접목을 해서 누구나 좀 골프를 좀 손쉽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임이 좀 출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. 그리고 7월에는 전 세계 2천만 명의 누적 가입자를 기록한 MMORPG 아키에이지에서 블록체인 버전의 아키월드를 좀 론칭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상당히 많은 이제 신작 출시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매매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하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는 94,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9,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카카오 게임즈였습니다. 최근에 뭐 카카오 비욘드 코리아 해가지고 해외 진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오딘의 지금 대만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신작에 대한 기대 효과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. 목표가 94,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윤현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